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매일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이제 또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핫 뉴스 팝 영어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그럼 오늘의 핫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핫 뉴스 초중고생 체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알림위에 공시된 2019학년도 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줄고 4등급과 5등급 비율은 늘었습니다. 체력평가에서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지방 등을 측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하는데 초등학생은 체력평가 1등급과 2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1.1%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반면 4등급과 5등급은 작년보다 각각 1.1%포인트, 0.1%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학생도 1, 2등급이 유지되거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4, 5등급은 늘어났고 고등학생도 1, 2등급은 줄어들고 4, 5등급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학생들의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건강 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 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 체계 강화 등 4개 중점 과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네요. 요즘 아이들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나이 들면서는 조금씩 힘이 딸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학창시절부터 튼튼한 체력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뛰고 움직이고 운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오늘의 키워드송은요.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입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으셨습니다.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노래였죠. 제목부터가 달빛 아래서 춤을 이잖아요. 저는 영화 랄라랜드의 한 장면이 살짝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방금 들려드린 이 탑로더의 버전이 워낙 인기를 많이 끌어서 탑로더가 왜 또 이런 곡을 안 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원곡은 따로 있습니다. 원곡은 록밴드 킹 하베스트가 불렀어요. 1973년에 발표해서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곡으로 크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에 탑로더가 새롭게 리메이크하면서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했습니다. 북미, 남미, 유럽 전역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이 곡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해요. 탑로더는 영국 밴드고요. 아쉽게도 방금 들려드린 Dancing in the Moonlight 외에는 이렇다 할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공식 해체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스튜디오 앨범이 2017년, 재작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팝, 영어. 제목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밝고 둥근 달이 뜨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여서 춤을 춘다. 이런 내용인데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저 재미있게 즐긴대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들어보시죠.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들리셨나요? 먼저 they don't bark. 사람들이 짖지를 않는데요. And 그리고 they don't bite. 사람들이 물지도 않는데요. 짖거나 물지 않는다. 즉
시끄럽게 잔소리를 하지도 않고 해치고 물어뜯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시 들어볼까요?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들리셨죠? B-A-R-K, bark 하면 개가 짖다 혹은 사람이 빽빽거리다 이런 동사고요. B-I-T-E, bite 하면 동물이 이빨로 물다 혹은 사람이 음식을 한입 깨물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 bark와 bite는 둘 다 강아지가 주로 하는 행동이라서 서로 짝꿍처럼 같이 잘 쓰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bark는 그냥 소리만 내는 거고 bite는 실제로 상대방을 깨물어서 상처를 입히는 거죠. 한마디로 bite가 더 무서운, 더 위험한 행위인데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bark만 하고 bite는 안 한다 하면 말로 위협만 하고 실제로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말뿐이지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수거로 all bark and no bite라고 해요. 그래서 the man is all bark and no bite 하면 그 남자는 입만 살았다. 떠들기만 하지 실천은 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또 거칠고 위협적인 말을 많이 해서 쎄 보이기는 해도 힘은 없다, 깡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어요. A barking dog seldom bites. 짖는 개는 거의 물지 않는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항상 요란하게 짖어대는 사람은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다. 즉 우리말 속담으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어우러져서 춤을 추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춤을 추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You can't dance and stay upt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다시 한번. You can't dance and stay upt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뭐라고 했냐면요. You can't. 당신은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냐면 dance, 춤을 출 수 없대요. And, 그리고 또 뭘 할 수 없냐면 stay uptight, 굳어 있을 수가 없대요. 이 stay uptight도 you can't에 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ou can't dance랑 you can't stay uptight를 합친 문장인 거죠. 한마디로 춤을 추면서 동시에 딱딱하게 굳은 채 긴장하고 있을 수는 없다. 춤을 추면 자연히 긴장이 풀린다, 이완된다. 이런 문장이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It is, 그것은 a supernatural delight,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 다시 들어보시죠. 여기서 stay uptight 이라는 부분 짚어드릴게요. tight라는 단어 아시죠? 꽉 조이는, 단단한 이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up이 붙어서 uptight이라고 하면요. 긴장한, 굳은, 뻣뻣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사람이 웃음기가 없고 지나치게 힘을 주고 있는 것도 uptight이라고 해요. relax랑은 완전히 반대말이죠. 그럴 때 why are you so uptight? 왜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또 뭐뭐에 관해서 뭐뭐를 두고 uptight이 되는 거를 uptight about something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요. Tell me if I'm getting too uptight about this 라고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꽉 막히게 구는 건 아닌지 말해달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 노래에서처럼 따뜻한 달빛 아래서 살랑살랑 춤을 추면 경직됐던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이완되겠죠. 안녕모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탐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